그리고 좀더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적용했을 때, 뭐, 학생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자녀가 있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를 피하려는 자녀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뭐, 1번에 대해서 문제 상황을 적용해 보면은, 학생이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무의식, 그리고 휴식 반응, 즉, 뇌를 쓰지 않고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은, 보통 부모님은, 야, 너 공부하는데 뭔 음악을 들어. 집중력도 안 좋은 애가. 이렇게 감정으로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 관찰을 해봤더니 자녀가, 수학 공부를 할때 유독 음악을 듣고, 뭐 영어를 공부할 때는 안 듣고, 그리고 뭐 책을 읽을 때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리고 아이가 딱히 뭐 적는 걸본 적이 없어. 그냥 문제만 푸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있던 관찰을 하는 거죠. 지켜보고 말을 하지 않고 그거를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지. 야, 너 근데 왜 수학 공부 문제만 풀이할 때왜꼭 노래를 듣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학생의 대답은, 나 수학할 때는 음악 들으면서 하는 게 공부가 잘 돼. 왜 그럴까? 진짜 잘 돼? 라고 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무래도 음악을 들을 때랑 안 들을 때랑 대부분 사실은 음악을 듣는 경우는 학생들이 수학을 지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거.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한다는 건 사실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한 번에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인터넷에 검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죠. 그랬을 경우에 구정모, 즉 내가 원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자녀를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혼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멀티태스킹인데 엄마랑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응? 너가 음악을 들을 때 공부했을 때 성적이나 기억력과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문제 상황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랑 문제를 똑같이 인식하고 지켜보고, 왜 그럴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옛날에 내가 했던 반응을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정보를 제거하고, 뭐,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대해서 새로운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어땠던 것 같아? 그랬더니 뭐, 당연히, 딸은, 당연히 음악을 들으면서 할 때가 아무래도 기억력에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상황을 지루하기 때문에 그걸 모면하려고 했던 것 같아. 라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뭐 대화도 아무래도 요즘 부모님이랑 대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랬을 때 이제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제 말을 피하려고 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러죠. 너는 왜 엄마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너 무시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인 반응이 되는 거죠. 뇌를 쓰지 않는. 그래서 이것도 다시 관찰해 보는 거죠. 얘가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했더니 피하는 것 같아. 그러면 문제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wait and see를 해야 되는데, 이때 좋은 방법은 내가 말하는 걸 한번 녹음해 보는 것도 좋아요. 즉, 내가 자식들한테 처음에는 얘한테 밥을 먹었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다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결국에 공부 얘기로 끝나서 결국에 둘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머릿속에는 엄마랑 얘기하는 걸 는 좋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결과론적으로 이야기가 번지면서 결국에는 나의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서 나와 불편한 관계로 항상 이야기가 끝난다 라는 것 때문에 사실 자녀들이 대화를 피하는 거지 부모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나는 얘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요. 얘는 마음을 안 열어요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내 자녀는 나랑 이야기를 하기 싫어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 당연히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책 서적을 찾아보면은 새로운 정보가 있겠고, 아, 이래서 내가 애들이랑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가
녹음을 해보면 이제 나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자녀의 문제가 있을 건데, 그렇게 해서 좀 이분법적으로 좀 갈라보면 어느 정도 대략적인 느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즉, 자녀가 이번에 뭔가를 피하려고 할 때, 그때 한번 제안을 하는 거죠. 딸, 내가 엄마가, 내가 평소에 너랑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때, 엄마가 나도 모르게, 너의 말을 좀안 듣고, 엄마가 하고 싶은 말만 했던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야기를, 아니면 반응을, 수정된 정보로 반응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이제 자녀분들도, 아,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나를 좀 경청해주고, 엄마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많이 해주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랑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부모님들이 결과를 확인해 보면, 내가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바꿨더니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 아직은 공부 이야기는 서툴지만, 일상적인 이야기, 아니면은 뭐 먹는 거랑 관련된 거, 옷이랑, 아니면 뭐 쇼핑, 아니면 여행이랑 관련된 아이가 일단 이야기하기 좋은 내용으로 먼저 내용을 구성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발생되는 변수, 뭐 고등학교 진로, 아니면 인생 이야기, 아니면 아이의 자아 이야기, 아니면 부모들의 경제 사정, 이런 여러 가지 깊고 심도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녀들이랑 잘 오고 가고 하면은 아무래도 부모와의 관계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